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장입니다. 한번 또 저녁 시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떠들다 보니까 또 슬금슬금 목 상태가 썩 좋지가 않네요. 오늘은 뭐 제가 영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좀 잠시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목청을 좀 키운 것 같아요. 잘 이야기를 안는데 오늘은 좀 왠지 모르게 좀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듣는 걸 좋아합니다. 듣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네요. 날씨는 상당히 좀 가을 날씨였고 근데 햇살이 좀 따갑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뭐 캘리포니아 날씨라고 하던데 하여튼 좀 빨리 좀 온도가 좀 떨어져서 또 가을 청명한 날씨, 가을 날씨가 왔으면 좋겠어요. 한 24도 정도면 딱 좋겠던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한번 또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증시가 흔들흔들 거려요. 또 잘 올라갈 듯 하는데 다시 먼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다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겁먹고 쫄아있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냥 주식도 안 할 걸 괜히 해가지고 이게 뭔 개고생이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은행에 놓으면은 그냥 이자 한 2%나 잘하면 3%까지 받을 수 있던데 그게 낫지 않겠나 하는데 만약에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뭐 그런 걸 고민해. 내가 봐도 용기가 좀 없거나 겁이 좀 많다거나 안전빵을 추구한다면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 절대 비추다. 절대 비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식 투자 권유하지도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최선을 하려면 공부 좀 하고 자신감이 좀 붙고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말 그대로 뭐 하라고 돼서 곧바로 하는 게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요즘은 보니까 이제 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약세장이 이제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약세장 장기화되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손실도 커지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좋은 개별 주식을 선별해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게 요즘의 전문가들의 조언이랍니다.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 장기 투자해라. 단 조건이 있어. 좋은 주식 찾아야지. 증권업계에서도 주주 친화 정책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들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 이 아주 중요한 거야. 소각이 이게 소각을 해야 돼. 삼성전자도 소각을 안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자사주 매입 또 뭐 좀 있겠지만은 영향이 근데 자사주 매입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매입하고 또 팔아 그럼 헛방이죠. 아예 자사주 소각을 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불태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자사주 소각하는 것들. 금감원의 그 전자공시에 따르니까 올 들어서 32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어. 32개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가까이 늘었네요. 보니까 증시 침체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그 소각 규모 1등이 누구냐? 5,675억 그 포스코홀딩스네.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소각했더라.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어요. 2등은 누구냐? KB금융 3,000억, 그 3등은 메리츠증권 1,990억 정도로 했다. 많이 했네요, 생각으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1,740억, 하나금융지주 1,500억, 신한지주 1,500억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5,000억 원이에요. 이하 중소형주에서 화성산업이 한 545억을 소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501억, 키스코홀딩스 376억, 한국철강 297억, 락앤락 148억, PSK 104억, 한라 100억 이렇게 해서 소각규모 상위 기업으로 이제 꼽힙니다. 자사주 소각은 그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여주는 거야. 지분 가치를 높여주고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기업의 그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여줍니다. ROE를 높여주는 거야. ROE 자기자본 그 이익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 지분 가치하고 수익성을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 끝판왕이야. 끝판왕. 소각이 전제되지 않은 자사주 매입은 그 장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속아가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돼. 주목을 해랍니다. 자사주를 계속 속아간다는 것은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의지. 그래서 증권학계에서도 경영진의 의지는 주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 그 자사주를 반복적으로 속아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누가 있나 했더니 메리츠 그룹이 있네. 그 메리츠 증권은 지난 3월하고 6월 두 차례 걸쳐서 1,990억 정도를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했답니다. 어우, 잘하고 있네요. 메리츠 증권. 그 메리츠 금융지주랑 메리츠 화재도 각각 998억, 898억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리츠 그룹 애들이 요즘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은 그 주가도 장기 우상향 되는 거야.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주가가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두배 넘게 올랐어요. 두배 넘게. 미래에셋 증권도 현재 2년 연속 자사주 소각하네요. 다올투자도 미래에셋은 한 2560억, 다올투자는 한 680억 정도.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은행주도 주주에 친화적이에요. KB금융은 올해만 두 차례 걸쳐서 3천억 정도 자사주 소각했고, 하나금융지주도 한 1500억, 그리고 신한지주도 1500억 정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형주에는 락앤락, 드림텍, 한라가 2년 연속 자사주를 소각했답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에 비해서 소각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화성산업, 뭐 다올투자증권, 한국철강, 한라,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꼽힌답니다. 그 화성산업은 발행 주식의 18.5%에 해당하는 230여만 주를 소각해봤어요. 그냥 많이 했네요. 그래서 한국철강은 발행 주식의 8%를 소각했다. 없애버렸다. 그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수준이 한라가 최근 2년간 350억 정도 다른 그 자사주를 소각했어요. 한라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택사업의 성장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주 환원까지 이행하고 있는 한라의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 반도체 장비 기업 테크윙도 이제 실적 성장과 주주 친화 정책을 겸비한 기업인데, 테크윙은 올해 영업이익 628억을 전년 대비 73% 증가할 거로 전망을 하네요. 지난달 발행 주식의 2.5%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막 소각을 해야지만이 주가도 오르고 주주들도 신나는 거야. 근데 안에 보면은 경영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는 자사주 소각하고 이렇게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아주 실천 잘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삼성전자도 빨리 좀 자사주 소각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마지막 시간 때 봬요.